탁 트인 맑은 하천과 산책로. 다양한 새들이 노는 도심 하천. 마치 유리같이 속이 들여다 보이는 맑은 물과 하천을 따라 쭉 나 있는 산책로는 이곳 주민들의 쉼터로 사랑받는 장류의 유라천인데요. 이렇게 맑고 깨끗한 유라천에 쓰레기 봉투를 든 한 무리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도시여행 프로젝트 뚜르드 가야의 7번째 이야기. 장류 누리길 걷고, 줍고, 건강 챙기고, 플로깅의 현장인데요. 굽고, 줍고, 챙기는, 건강을 챙기는 그런 의미로 기획을 하였습니다. 플로깅을 할 건데, 플로깅은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접는, 스웨덴에서 시작되었고 북유럽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한국 국어군에서는 블로깅을 우리말로 서담달리기라고 칭하였다고 합니다. 2022년 10월 2일 오전 김해의 관동공원. 이곳에 보이는 쓰레기 봉투와 집게. 바로 이곳 관동공원에서 플로깅 여행이 시작됩니다. 벤치에 버려진 커피잔에서부터 도로가에 버려진 자그마한 담배꽁초 등 간간이 쓰레기가 보이지만 비교적 깨끗해 보이는 거리인데요. 이렇게 깨끗해 보이는 유라천과 관동공원의 산책로에서 과연 쓰레기 봉투를 얼만큼 채울 수 있을까요? 코스모스 피어있는 유라천의 산책로를 걸어보면서 산책로 옆으로 흐르고 있는 맑은 유라천. 높고 청명한 하늘이 단순히 쓰레기를 줍는 것이 아닌 여행의 즐거움과 설레임을 제공하는데요. 구석구석 잘 보이지는 않는 곳에도 창의적으로 버려놓은 쓰레기들을 줍다 보니 알게 모르게 점점 채워지는 쓰레기 봉투를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쓰레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갈 자연, 우리와 함께할 자연을 위해서라도 쓰레기는 꼭 쓰레기통에 넣어주세요. 그렇게 유라천을 돌며 쓰레기를 줍다 보니 목이 마릅니다. 유라천의 카페거리에 들러 시원하고 달콤한 음료와 팥빙수로 이날의 피로를 씻어봅니다. 그리고 또다시 유라천을 돌며 쓰레기를 주워보는데요. 적어도 이날 하루만큼은 우리와 함께한 유라천이 조금은 더 깨끗해졌겠죠? 그렇게 우리는 처음 플로깅을 시작한 관동공원에 다다릅니다. 어느덧 각각의 쓰레기 봉투는 가득 채워졌습니다. 여행의 설레임과 환경보호를 함께해서일까요? 이번 플로깅을 함께한 뚜르드 가야의 참여자들의 표정에는 뿌듯함이 가득한데요. 쓰레기가 많고 쓰레기를 많이 주우니까 뿌듯했습니다. 아, 이렇게 휴일에 딸하고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예, 영광입니다. 다음에도 뭐 이런 행사가 아니더라도 아이와 함께 플로깅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티끌이라고 버린 게 태산 같은 쓰레기로가 되어가지고 정말 지구를 힘들게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건강도 운동을 통해서 건강도 살리고 그 다음에 지구도 살리고 그래서 아주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던 쓰레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끔 나와서 쓰레기를 한번 살펴봐야겠다 생각이 들고 유라천 아니고 대청천도 살립시다. 그냥 하루 휴일을 보낼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일에 참가해서 하루가 뿌듯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 줍는 거 그거는 항상 좀 생활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좋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광연보호 남아 시작합니다. 다같이 화이팅! 화이팅! 함께하는 여행 속에 쓰레기도 줍고 건강도 챙겼던 도시여행 프로젝트 뚜르드가야. 걷고, 줍고, 챙기고를 통해 이러한 의미 있는 여행이 유행처럼 번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가 없어지는 그날까지.